근데 요 스마트폰 중독도 그렇고 남자애들의 경우에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가장 큰 원인이 뭐에 기록됐냐? 그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한 게전 세계가 가장 심한 게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요 정도가 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열화된 입시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 한번 노래 중에 루저 어쩌고 하는 노래 있었죠. 근데 루저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 교실 혹은 집에서 민어로 대접받지 못하는 애들이 어딘가에 가서 민어로 대접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이내 나라에서 중독이 많은 거죠. 결국은 애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중독을 하는 그 마음, 저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심리가 있다. 그걸 알아야 치유가 되겠죠. 어떤 심리가 있어요? 예. 인정받고자 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것이 뭐가 없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정도로 제가 근본 원인부터 여기 링크된 게 있습니다. 부장님 혹시 아니요 됐습니다. 그냥 저기 요 링크 주소를 보내드렸죠? 예, 그저 안에 보면 링크된 거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 그런데 이 요즘에 애들이 초등학생에서 장래희망, 10대 장래희망 중에 새로 들어온 항목이 하나 있다. 유로 시작되는데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꿈을 두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경우지만 얘는 특수반 학생이 38등인데 얘 37등인데 얘가 38등을 해. 근데 학교에 와서 졸지도 않아. 꿈뻑꿈뻑 하고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소녀시대 팬블럭 운영자예요. 방문객이 100만이 넘네. 그래서 얘는 이미 꽤 중독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전문가 수준이 됐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들께 애가 게임에 중독됐다고 탓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라. 또한 해는 이런 애도 있었어요. 애가 중학교 1학년 첫 시간에 영어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애가 잠을 자. 근데 어느 정도로 자냐? 푹 잠을 자가지고 종이 쳐도 못 일어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난감한 거예요. 여학생을 깨워야 되는데, 신체 접촉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얘를 평화롭게 깨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뽀로로 마이크를 구입해서 장면의 귀에다 대고, 선생님들 무기를 단체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도 뽀로로 좋아하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고3 애들부터 중2까지 써봤는데 눈뜨기 전에 웃어. 그래서 뽀통령이라는 뽀내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알게 됐어요. 요건 상품으로 못 드립니다. 가격이 좀 세서.
그리고 제가 그냥 상품으로 못 드리고 또 계속 그 귀에다 대고 야 수학 끝났단 말이야. 요것도 음성 변조기. 예, 이거는 어디 가는 데치냐 저기 동대문구 창신동에 가면 전국에서 가장 큰 완구 도매상이 있어요. 예, 문구 도매상, 완구 도매상 거기 있는데 사실 문구 완구가 학습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 여름에 방학 때 한 번씩 갑니다. 저는 득템한 거죠. 전 음성 변조기는 국내 팔지도 않아요. 아마존닷컴에서 삽니다.